천명훈 씨의 동암 비법. 예. 아, 과연 어떤 게 나올지. 하나, 둘, 셋. 온도계예요? 이거 뭐예요? 대충 뭐 감을 잡으실 분도 있으실 텐데. 아, 반신욕입니다. 아, 예, 예. 아, 제가 정말 반신욕 전도사입니다. 아, 그거보다 이제 한 40도, 41도 이제 온도계도 저는 온도를 맞춰서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숙취해소로 시작했는데 어우 직방이더라고요. 예, 너무 좋더라고요. 그리고 한 그렇게 해서 한 10분 41도에서 10분 하고 한 5분 쉬고 예.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또 10분 하고 5분 쉬고 해서 총 3회 30분. 사실 그 우리가 노화의 주범이 스트레스와 혈액순환 난장애잖아요. 이걸 푸는데 사실 반신욕은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단지 조심하셔야 될 게 우리가 두한 족열 그러니까 상체는 차갑고 아래쪽이 따뜻한 걸 원리를 지키셔야 되는데 이게 41도가 넘어가게 되면 갑자기 훅 올라오면 위쪽으로 열이 치밀어서 쇼기 와서 쓰러질 수가 있으니까는요. 그렇게 해서 온도를 좀 적당히 좀 조절하시면서 시간도 좀 쉬어가면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